자, 14번 한번 보겠어요. 다음 자료에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고? 이래 물어봤네요. 자,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딱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단 나와 있는 거 보고 공식에 대입할지 말지를 한번 봐요. 단기 매입액이 있네요. 그리고 단기 매출액이 있네요.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네요. 총 매출 총이익이 있네요. 이거 나와 있는 거 단기 매입액, 단기 매출액, 기말 상품 재고액, 매출 총이익 이렇게 있네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관계 있는 게 매출 총이익 요거 있잖아요. 매출 총이익은 뭐에서 뭐를 빼면 되나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되죠. 됐어요? 매출 원가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공식을 제가 한번 적어 보겠어요. 이런 공식들이 참 많이 이용됩니다. 자, 먼저 매출 총이익이죠. 이건 뭐 매출액에서 뭐를 빼면 되나요? 매출 원가 빼면 되겠죠. 요거 빼면 되고, 그리고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뭐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맞게끔 나와 있는 것을 한 번씩 다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먼저 여기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있네요. 있죠? 매출 총이익 이게 얼마로 되어 있어요? 25만원이네요 여기다가 250불 적으실 수 있겠죠? 네.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매출액이라고 있죠? 얼마입니까? 60만원 요거 60만원 적을 수 있겠죠? 네. 자, 이거 제가 대입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두 개 더 나와 있었죠? 자, 단기 매입액 있네요. 있어요? 단기 매입액 있죠? 단기 매입액은 얼마였습니까? 30만원 300불 됐나요? 또 뭐 나와있나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와있네요. 맞죠? 기말 상품 재고액 요게 얼마? 7만원이네요 요거 나온거 그대로 다 적었죠? 됐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을 물어봤어요. 요거 물어봤네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공식 두 개 적고 이렇게 공식 알고 있는 거 외우고 있는 거 두 개를 적었습니다. 적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를 대입만 했습니다. 맞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봐요. 구할 수 있는 거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구할 수 있겠네요. 이거 60만원에서 얼마를 빼야지 25만원이 될까요? 60만원에서 요거 35만원이죠. 35만원 빼면은 얼마? 25만원 되죠. 맞아요? 자, 요거 하나 구했습니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 매출원가가 얼마란 말입니까? 35만원이란 말이잖아요. 맞아요? 왜? 똑같은 매출원가니까. 요거 이해되시나요? 35만원 그러면 요게 얼마고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자, 요거 넘어가면은 5만원에 요거 12만원 돼야 되네요. 자, 요거 30만원이 이항되면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럼 5만원 남고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 되니까 5만원에서 7만원 더하면 12만원이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물어본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가 된다? 12만원입니다. 여기 12만원 나와있죠?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 계산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 교수님이 말씀해 있는 이 공식이 이용이 된단 말입니다. 이 공식이 전산회계 2급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산회계 1급에서도 사용이 되니까 꼭 좀 알아주셔야만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은 희망산업의 비품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계산하면 비품의 뭐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아, 이거 밑에 자리를 보고 비품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내라. 취득원가를 알아내란 말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비품 얼마 주고 산지 모르겠어요. 이 가를 찾아란 말 아닙니까? 맞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가치가 100만원 떨어졌네요. 됐어요?
자, 이런 건 뭐 공식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뭐 가치 최소 100만원 넘어 죽겠죠. 맞죠? 50만원짜리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만원 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100만원 넘어줬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처분을 얼마 받고 팔았어요? 120만원 받았어요.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이익 봤어요. 그럼 얼마 받았더라면 번전인가요? 얼마에 팔았으면 기분이 번전됐겠어요? 계산 안 돼요? 아니 이거 지금 이거 구하는 건 둘째 문제고, 내 봐라, 120만원 받았는데 지금 이익 봤잖아. 얼마 이익 봤어? 10만원 이익 봤잖아. 그럼 얼마 받았으면 번전이었게? 이익이 없어졌을게? 110만원 받았으면 기분 번전이었잖아. 맞죠? 110만원 받아야 되는데 120만원 받아서 10만원 이익 본 거 아니가? 그러면 자, 처분, 요게 나는 이거 얼마짜리 110만원이라 생각하면 돼. 맞아요? 아니 이익 안 맞다 치면은 110만원 받으면 번전 아이가? 이 우리 번전 찾아야 될 거 아이가? 맞아요? 이 110만원 짜리였어. 110만원 받으면 되는데 내가 120만원 받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110만원이면 돼. 받았으면 돼. 맞죠? 자, 다음. 자, 감가상각누계액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그럼 얼마에서 100만원을 빼면 110만원이 돼야 돼? 이 얼마가 얼마가 돼야 돼? 210만원. 210만원짜리가 감가상각누계액이 100만원 생기면 110만원이잖아. 그것을 120만원에 팔았으니까 10만원 이익 받지. 맞죠? 아니 이게 아니면 거꾸로 하자. 자, 요거 200만원이라 치자. 어? 보기 4개 중에 답이 하나 있죠? 그럼 요게 200만원 쳐. 감가상각누계액이 얼마야? 100만원. 그럼 나는 비법 얼마짜리 생각해요? 100만원. 120만원에 팔았어. 이익 봤어? 손해 봤어? 이익 봤잖아. 얼마 이익 봤어요? 20만원. 돈이 안 맞잖아. 맞아요? 그럼 210만원 받았다 쳐. 210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이 100만원이야.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를 생각하나요? 110만원. 맞죠? 110만원짜리를 120만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만원, 10만원 맞잖아. 답 2번 되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거꾸로 들어가도 되고 바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120만원 받았는데 이걸 10만원 받단 말은 110만원 받아야 됐던 거잖아. 맞죠? 110만원 받아야 됐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봐. 요거 처분가액 플러스 감가상각 누계액 110만원 하면은 요 금액이 나와야지. 210만원 이렇게 거꾸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되셨어요? 자, 이런 거는 공식으로 풀지 마시고, 아니면 요렇게 거꾸로 여기 200만원 넣으면 100만원이면 얼마가 돼요? 나는 100만원짜리를 생각하잖아. 맞죠? 어? 100만원인데 120만원에 팔면 처분이익이 20만원 생겨야 되잖아. 10만원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210만원 넣으면 맞죠? 거꾸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풀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좀 계산하고 복잡한 것들도 있고 간단한 것들도 있습니다. 간단한 것, 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맞추실 수 있는 문제, 뭐 이런 거 1번이라든지 요거는 뭐 그거잖아요. 2번 같은 경우는 붕괴하는 문제죠. 그렇고 3번 뭐 인출금에 대한 계정인데 뭐 요건 잘은 안 놓으니까 내비놓고, 4번 이거 거래잖아요. 붕괴 3개, 그 다음에 매입원가 계산한 거 4개, 이거 붕괴 5개, 그 다음에 유동성 배리 법칙 이거 중요합니다. 6개 반드시 아셔야 되고, 뭐 이건 좀 그렇고 이 공식이고, 이 붕괴 7개. 요거 의외로 요거 11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잘 안되네요. 8개 대충 보더라도 계산하고 이래 전혀 관계없이 금방 맞출 수 있는게 한 8개 정도는 금방 맞출 수 있어요. 그래 아무튼 시험 치실 때 힘이 드시거나 이러신 분은 일단 말로 관계된 것부터 먼저 푸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거 천천히 푸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꼭 여기서 계산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 공식이 이용된다라는 것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70회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